국내 연탄용 석탄의 연간 소비량이 60년 만에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대한석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탄용 석탄 소비량은 91만 3천 톤으로 지난 1957년 처음으로 100만 톤을 넘은 뒤 60년 만에 다시 100만 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연탄용 석탄 소비량은 1971년 1천만 톤, 1984년 2천만 톤을 돌파했고 1987년에는 사상 최대인 2,358만 톤을 기록했습니다.